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던 KBT 수출의 물꼬가 트였습니다.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미용 전시회에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참가해 1,3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냈습니다. 리포트 함께 보시죠. 3년 전 화장품 용기를 개발해 뷰티 시장에 뛰어든 이 업체는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었습니다. 색조 화장에 대한 관심이 줄고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은 엄두도 못 냈던 상황.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유럽 수출에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. 전시회를 통해 7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 독일과 폴란드, 노르웨이 등의 바이어와 수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조율 중입니다. 저희는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이제 OEM 업체이기 때문에 그 해외 대형 바이어를 만나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기능성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미용 전시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계 트렌드를 배웠습니다. 생산 라인을 단순화하고 타깃 상품에 주력해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. 유럽 진출에 대한 자신감도 좀 많이 생겼던 계기가 됐던 전시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소득으로 삼고 있습니다. 유럽 최대 종합 뷰티 산업 박람회인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 전시회는 올해 22개국 2,500개사가 참가.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시회에 경기 도건을 만들어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다양한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 경기 도건을 통해 27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 액수는 1,381만 달러에 달합니다. 해외 전시회 자체도 가격이 워낙 좀 비싸고 또 전시회 자체를 혼자서 나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마련해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. K-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 전시회를 발판으로 도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